오늘은 초기 이유식 큐브 만드는 모습을 담아보려 합니다. 비타민 청경채 애호박 비트 큐브를 만들 거예요. 채소 중량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500g을 주문했는데 이렇게나 많이 왔네요. 비타민과 청경채 모두 줄기를 제거해서 손질했고요. 비트는 껍질을 까서 찌기 좋게 작게 썰어줬어요. 엄청 많아 보여도 찌고 갈면 양이 그리 많지 않아요. 줄기를 자르고 이파리만 사용하는 이유는 줄기 부분이 섬유질이 많아 아기가 소화하기 어려워서예요. 믹서기에 갈기 쉽도록 잘게 잘라줬어요. 남은 줄기는 샐러드를 해먹으면 좋아요. 애호박은 껍질을 깐 후에 작게 썰어줬어요. 비트는 보기에도 철분이 아주 풍부해 보이네요. 비타민과 청경채는 7분 내외로 쪘고 애호박과 비트는 10분 내외로 쪘어요. 초기 이유식 때는 아기가 먹기 쉽도록 믹서기를 사용해서 갈았는데 초기 이유식 이후에는 다지기로도 충분해요. 채소를 찌고 남은 채소는 버리지 말고 믹서기로 갈 때 넣어줘요. 채소 양으로 물기를 조절하여 아기가 원하는 질감으로 맞출 수 있어요. 한 끼 먹일 양으로 담거나 하루 먹일 양으로 담아요. 하리는 지금 하루에 이유식을 두 번 먹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먹일 양으로 나눠서 큐브에 담았답니다. 하리는 한 끼에 잘 먹으면 이유식 80g 정도를 먹는데 백미와 오트밀, 고기, 채소 이렇게 먹여요. 채소는 세 가지 채소 10g씩 또는 두 가지 채소 15g씩으로 색깔별로 다양하게 먹이려고 하고 있어요. 초기 이유식 채소 큐브 만들기 끝! 실리콘 틀 뚜껑을 닫아 냉동실에 하루 보관해요. 이유식 만들고 남은 채소로 샐러드를 만들어 먹었어요. 하리 덕분에 저도 건강하게 먹었네요. 채소 큐브가 다 얼었으면 지퍼백에 넣어 보관해요. 재료명과 만든 날짜를 적어주면 더 좋아요. 다음날 먹일 건 미리 전날 냉장실에서 해동하고 5분 정도 중탕해주면 아기가 딱 먹기 좋은 온도가 돼요. 저는 주로 중탕으로 데우는데 전자레인지를 사용해도 좋아요. 하루에 두 번,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먹이고 있어요. 먹이는 양을 늘리고 질감도 점점 높이는 게 숙제랍니다. 질감이 너무 높으면 아기가 잘 안 먹으려고 해서 다양한 식재료를 경험하게 하면서 천천히 높이고 있어요. 아기가 잘 안 먹으려고 할 땐 엄마 아빠가 먹는 모습을 아기에게 보여주면 안 먹다가도 입 벌리고 또 잘 먹네요. 아기도 엄마 아빠와 같이 식사하는 걸 좋아하나 봐요. 초기 이유식 큐브 만들기 시작 전에는 막막했는데 하다 보니 금방 만들고 또 재미도 있어요. 정성껏 만든 이유식을 아기가 잘 먹어주면 정말 뿌듯해요. 하리야, 엄마가 요리 공부 많이 해서 맛있는 음식 많이 만들어줄게.